최강의 수학 공부법을 딱두 가지만 집어보자면 이겁니다. 개념 누적 복습과 문제풀이 누적 복습. 이 두 가지 공부를 집에서 할 수 있다면 대기가 걸려있는 유명 관리력 최고 수학 학원 안 가도 됩니다. 어떤 방법인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떠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 채널을 통해서 수많은 수학 공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을 잡는 것부터 아주 디테일한 팁까지도요. 그리고 수도 없이 했던 이 말도 기억하실 거예요. 수학 공부에는 선행, 현행, 후행이 있는데 중요도는 후행, 현행, 선행 순이라고요. 그리고 이 후행이 쉬운 말로 복습입니다. 보통 수학 학습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은 아무래도 선행이지만요. 초중고 수학 과목의 내용은 위계성을 고려하여 나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게다가 문제풀이 이후의 오답 관리는 정말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일반적인 기억력은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공부했던 주요 개념 및 공식도 어려운 문제풀이 전략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읽기 전에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반복해 주어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두 가지 누적 반복 복습법은 구슬을 꿰어가듯 수학 개념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틀린 문제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제가 학원 원장님들 대상으로도 많이 강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방식을 활용해 각 학원의 프로그램을 만드신 원장님들 여럿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집에서도 습관만 들이면 초중고 어느 때라도 효율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개념 누적 복습법입니다. 이 복습법의 목적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추가적으로 알게 된 개념 내용을 정리하여 단거나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1일차입니다. 하루에 4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5학년 수학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단원 모두를 꼼꼼하게 공부하는데 약 5-6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너무 공부량이 적다.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하루 공부할 페이지 수를 늘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이해하는데 4페이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 분량이 정해지면 하루 동안 정해진 분량의 내용을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복습합니다. 교과서만 보고도 이해가 안 간다면 참고서, 교사용지도서나 정과, 개념서, 인강, 수학사전, EBS 매스 등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꼭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때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은 간단히 포스트잇 또는 구석에 기록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1일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3분 내로 가볍게 읽으며 내용을 다시 기억해내고 1일차와 같은 분량의 3페이지들을 꼼꼼하게 공부합니다. 3일차는 1, 2일차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5분 내로 가볍게 읽으며 내용을 기억하고 1일차와 같은 분량의 3페이지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되죠. 4일차 공부 시작 전에는 1에서 3일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공부합니다. 어? 이렇게 계속 느리다가는 공부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나 복습만 하다가 끝나겠다고요? 아닙니다. 누적을 할수록 1일차는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4일째만 되더라도 1일차에 공부했던 내용을 3번이나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첫날 천천히 읽으며 이해했던 것도 쓱 보기만 해도 기억이 나죠. 반복의 힘입니다. 이렇게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백지 테스트 하는 방법은요, 요 위에 카드를 달아 놓을게요. 이 백지 테스트 내용만 잘 모아도 수학 개념 정리가 끝납니다. 1학년부터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제대로 개념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하는 3학년부터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읽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며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인출해보는 경험, 수학 개념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문제풀이 누적 복습입니다. 이 복습의 목적은 틀린 문제를 누적 복습하는 것인데요. 문제풀이 누적 복습은 개념 누적 복습과 함께하며 더 효과가 좋습니다. 목품 문제 옆에 관련 개념들을 간단하게라도 적으면서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들을 활용하면 읽어 양득의 효과가 있죠. 문제풀이 복습 방법도 개념 복습 방법과 비슷합니다. 하루 공부 분량을 정하고 1일차에는 문제를 모두 푼 후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봅니다. 이때 틀린 문제에 표시를 하는데요. 채점 후 다시 풀었더니 이번에는 맞은 문제, 정말 아는 문제는 동심원 표시,
원 두 개를 겹쳐하는 표시를 말하죠. 다신 안 봐도 될 문제로 넘겨버리면 되고요. 풀긴 했지만 다시 한번 풀어봐야 할 문제는 세모. 못 풀게 써서 설명을 들었거나 해답지를 본 문제는 X 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설명이나 해답지의 힌트, 어떤 개념들을 적용했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해 놓습니다. 주의할 점은 풀이 과정을 다 써놓으면 안 되고요. 꼭 힌트 정도만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2일차에는 1일차의 세모 X 표시만 다시 풀어봅니다. 그리고 2일차 분량의 세 문제들을 마찬가지로 풀고 채점하고 다시 풀어보고 체크하죠. 3일째가 되면 1, 2일차의 세모 X 표시를 또 다시 풀어봅니다. 세모는 처음 문제를 푼 다다음번까지 두 번만 복습하고요. X 표시는 두 번까지는 힌트를 보고 풀어보되 다음에는 힌트를 지우고 또는 가리고 풀어봅니다. 이렇게 5일차까지만 진행하세요. 그럼 그동안 못 풀었던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반복 복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공부 내용이 이미지화되어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한 단원 안에 개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 연결된 공식이나 풀이법을 같이 떠올릴 수도 있고요. 개념 복습과 문제 풀이 복습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개념과 문제의 연관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방식을 떠올리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자칫 이런 공부 방법이 외우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아주 그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 답의 암기가 아니라 개념과 문제 풀이 과정, 힌트, 해결 방식을 빨리 다양하게 떠올릴수록 처음 보는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가지고 있는 개념의 연결고리들, 풀이 전략이 많다면 응용해 볼 여지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평소 자연스러운 누적 반복 복습을 통해서 후행, 현행, 선행의 연결고리들을 잘 이어가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오늘 영상에서 기억할 것은 첫 번째, 하루 분량을 복습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두 번째, 개념 누적 복습의 완성은 백지 테스트. 세 번째, 문제 풀이 누적 복습의 완성은 힌트 안 보고 문제 풀이 전략 세우기. 네 번째, 한 단원 안에 누적 복습하기입니다. 한 달치를 누적 복습하면 복습량이 너무 많아져서 공부할 엄두가 안 나니까요. 꼭 한 단원 단위로 잘라서 누적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